많은데 이제 요 조심할 거는 이제 60살 되면 우리 건강이라고 그러거든 항상. 근데 이제 요 뭐 술 담배 이거는 기본이고 뭐 혈압 뭐 당뇨 이거는 고급병들이야. 내가 건강만 챙기면 얼마든지 건강에 살 수가 있어. 그러는데 이제 요 주변에 요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청학만 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오늘은 우리 60세가 되신 우리 용띠분들의 말년의 운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분들 말년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이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가장 많이 힘들었을까요? 우리 60세, 이, 저기, 갑진생분들, 그래도 아홉수고비가 나홉에 이 삼자가 들어왔잖아. 올해 60세야. 내년에 예순한 살 한갑이야. 그래도 작년 고비를 잘 넘어왔기 때문에 여지껏 살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많아요. 갑진생들이요. 뭐 진짜 그냥 어려서부터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면서 오로지 일벌레처럼 일하면서 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또 내 공부도 부모 덕을 안 보고 내 노력으로 해가지고서는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제 요 조심할 거는 이제 60살 되면 우리 건강이라고 그러거든 항상. 근데 이제 요 뭐 술 담배 이거는 기본이고 뭐 혈압 뭐 당뇨 이거는 고급병들이야. 내가 건강만 챙기면 얼마든지 건강에 살 수가 있어. 그러는데 이제 요 주변에 요 사람들이 이제 요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활동력을 있잖아요. 그 여기서 올해는 좀 인간을 조심하고 넘어가야지 돼. 내가 이거 잘 함으로써 그거를 아 이 사람 참 이렇다는 대우를 받으면 되는데 앞에서는 그런다도 뒤로는 갖다 구설이 들어. 뭐라 그러면 이제 이거 나서서 이렇게 이거 하고 이러면은 이제 오지랖이라 그러잖아, 그렇지? 이 사람은 이제 희생양들이야 쉽게 얘기해서 아 내 진짜 그냥 노력을 다 해서 이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나서고 앞장서고 싶은 그런 진짜 진정한 마음인데 주변에 개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하나씩 이렇게 끼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럼 그냥 말의 말꼬리. 그러다 보면은 구설이 따르고 시비수가 따르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거는 좀 무마시했으면 좋겠어. 형제간에도 나서지 말고. 네. 올해는 그냥 아 그러냐고 그냥 중립만 지키고 넘어가면은 무난히 넘어가면서 말년의 인생을 좋게 지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자손의 애착심이 이제 많거든. 네.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뭐 결혼 못한 사람들은 이제 자손이 결혼 못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올해 홍기문이 열리고 이러니까 그래도 좀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형제들이고 이제 요 화목하게 지내려고 한다면은 내가 건강을 해야지 되겠지. 그리고 이제 첫째 이제 필히 얘기는 앞장서지 마라. 항상 앞장서고 나서서 내가 했지만은 올해만큼 한 발짝만 물러나 있어라. 그러면은 모든 것이 편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그래도 뭐 이끌어주면서 같이 더불어서 오래 갔다 잘 넘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거는 여지껏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이제 자수성가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 성공률이 많아요. 요 저기 요 갑진생들이.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또 요 갑진년에 또 요 나가는 삼재가 되잖아. 고기가 물을 만나는 격이다. 한갑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예순은 한 살에 되다 보면은 한갑에 이제 성준 마지막 운도 들어오니까는 재물 관리, 어디다 투자하고 이러는 거는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섣불리 뭐 나서지 않고 그냥 뭐 있는 거 매매 같은 거 하려고 한다면은 네. 올해 매매보다도 내년이 낫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고 만일에 무조건 뭐 꼭 필요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땅덩어리라든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이제 재물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자손의 복도 많아. 네. 그런 분들은 말년으로 갈수록 말년에 운이 좋아. 그리고 부부에 갔다 이 정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제 건강만 잘 갖다 챙기고 그러면 되고 사업 이제 하시는 분들은 요 이제 이 60세가 되다 보면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말년을 생각해서 더 크게 또 이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 네. 근데 될 수 있으면은 그냥 더 크게 벌리지는 말고 있는 한도에서 이제는 관리로 들어가면 네. 좋지 않을까. 좋은 말씀이네요. 그럼 이분들은 스님 이제 앞으로 남은 말년에 금전을 있잖아요. 모을 때 어떤 식으로 모으는 게 이분들한테 현명한 방법인가요? 아, 이 사람들은요. 솔직히 무슨 뭐 이 투자를 해서 갖다 이 돈을 번 사람도 있지만 투자도 나오고 맞아야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는데 내가 진짜 열심히 양 일벌레 모양 개미처럼 일해갖고 재산을 모은 사람들 있죠. 자기들은 사실은 쓰지도 못해요. 쓰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손들한테 그냥 다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이러거든. 근데 이제는 자손들도 자기들 벌어서 써라. 딱 해서 놓고 내가 할 것만 딱 해서 주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어. 자손들한테 재산을 다 물려주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나머지 금전을 가지고 있어야 자손들이 저게지 다 주고 나면 허무하고 사실상 부모한테 기대길 것도 없고 이러다 보면은 말년의 운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 뭐 착한 자손이니까 다 이렇게 해도 부모 보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를 않거든. 그리고 부모의 재산으로 탕진하는 사람들이 많지. 솔직히 그 재산으로 갖다 일고 갖고 크게 성공하는 사람은 진짜 드물어요. 드물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껏 해서 주고 가지고 있다가 편안하게 이제 나중에 자손들 저기면 되니까 금전은 내가 좀 차고 있어라.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분도 한 말씀 해주셔서 마지막 인사 한번 또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60세 이제 갑진생 여러분들 참 살면서 진짜 부모덕 없으신 분들은 진짜 고아처럼 열심히 진짜 살아왔어요. 남은 인생은 이제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70, 80, 그래도 90세까지는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남은 인생은 아 이제는 내 몫이다 생각하시고 본인대로 의해서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